그냥 제가 보이는 대로 먼저 말할게요. 네. 본인은 게으른 듯해도 성격 급하고 느긋느긋하면서도 좀 약간 극단적인 면이 살짝 보여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러면 안 돼. 기면 기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얘기해 주세요. 네. 엄마 아빠는 시끄럽고 같이 살 수 없는데. 네. 지금 이혼 서류는 돼 있어요? 서류는 그 이혼은 아니고 지금 지방 쪽에 일하고 계시고 붙어 살았으면은 서류도 네. 서류고 뭐고 못 살아. 네. 이 집은 너무 시끄러워서 맞지를 않아. 네. 맞지를 않아. 안 그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또 엄마가 또 조금 의심도 해. 아빠도 아빠를 못 네. 믿는 부분도 있어. 네. 그래서 항상 엄마 아빠는 엄마한테 의심당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뭔가 못 믿어. 네. 남편을 못 믿겠대. 믿을 수가 없어. 그래도 아빠는 사회생활 은근 잘한다? 네, 사회생활. 은근 잘해. 네. 근데 엄마가 이 불안증처럼 자꾸 아빠를 조금 못 믿어하고 의심하는 면도 있고 그래. 그런가? 아니야? 그거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에요? 일단 저는 그냥 영업직 쪽. 어떤 거 영업해요? 그냥 금융 쪽. 네. 일은 잘한다 소리 들을 거예요. 순댕순댕 해 보여도 안 순댕해. 그치? 안 순댕해. 안 순댕해. 뭐가 궁금해서 오셨을까? 그냥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그냥 전체적으로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삼재기도 하고 그거를 친구든 뭐 그냥 사주팔자 뭐 지나가면서 보든 해서 다 똑같은 소리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전화로는 한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거를 근데 뭐 딱히 찝어서 궁금한 건 없고 전체적으로 네, 훑어보려고 딱히 네. 있는 건 아예 없어? 딱히 있는 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말을 해야지. 그게 일단 제 생각대로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일단 세무 쪽이거든요. 본인은 전문직 갖고 내 직업 딱 갖고 살아야 돼. 허투른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는 그냥 남들처럼 그냥 어영부영 사무직도 별로고 네. 어영부영한 거 별로야. 그러니까 내 일이 똑부러지게 딱 잡고 있어야 돼. 그리고 자기 성격에도 그게 맞아. 그러니까 조금 헐렁헐렁 하는 거는 네. 별로 그렇게 안 뚫려. 아니면 아니라고 김혜기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직업적으로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별로 안 끌려. 그러니까 내가 좀 특별한 거 하고 싶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금융 쪽 일을 한다고 했는데 금융 네. 쪽에서도 뭔가 좀 특별한 일 하고 싶어. 네. 그래서 지금 하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보기에는 뭔가 특별한 걸 계획하고 특별한 걸 하려고 해. 네. 그리고 엄마 아빠 사이 너무 안 좋고 차라리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나마 사시고 계시는 거야. 네. 아빠는 무슨 일이에요? 그 무슨 뭐더라 그 어디 회사에 전무했나 이사했나 전무했나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아빠는 사회생활 잘하세요. 네. 아빠도 운들어오시네. 사회생활 잘하시고 네. 우리 동생들도 우리 이 지금 오신 아드님은 네. 머리도 좋아. 제가요. 머리도 좋고. 네. 추진력이 없는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도 추진력은 있어. 내가 뭐 하나 해야지 딱 결정 나면 그때부터 되게 빨리 움직여. 결정 나기가 어려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결정 나기까지는 신중하다고 해야 되나 계산을 해본다고 해야 되나. 신중한다 계산한다 비슷한 말이긴 한데 본인은 네네. 계산하는 게 더 많아. 네, 계산을 다 꼼꼼히 해보고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재고 그때 스타트야. 근데 그 이 시간이 준비 기간이 길어. 스타트하면 빨라. 네. 예. 그러니까 요 땅 하면 빨라.
진행이. 무슨 일인지 몰라도 진행을 시키면 빨리 진행이 될 거예요. 예. 한 3년 동안은 죽어라 죽어라 힘들고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막 그러셨을 건데. 아니에요. 3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3년 정도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내년엔 조금 더 나아요. 근데 삼재가 껴 있잖아. 삼재도 지금 나가는 삼재라. 네. 이제 몇 달 안 남았다 해도. 네. 나가는 삼재 나가는 그 마지막 날까지 조심해야 돼요. 네. 삼재 무서운 거야. 남들한테 다 들어오는 삼재라고 해도 조심조심 나갈 때. 나가는 삼재의 사람도 죽으니까요. 조심조심 넘어가셔야 돼요. 네. 내년에는 일을 시작하면 내년에 시작해요? 내후년에 시작해요? 일단은 지금 자격증도 따야 돼가지고 한 3년 정도는 보고 있어요. 3년? 네. 내년, 내후년에도 괜찮게 들어올 수 있어요. 합격은 지금은 들어있어. 합격은. 근데 네. 내년, 내후년에 됐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다. 지금 당장에 뭐 시험 보는 거 있거나 이직을 하거나 그런 건 괜찮아요? 이직은 지금 생각이 없는데 제가 아예 세무사를 따려고 하거든요. 세무사를 따서 어머니 직업이 그쪽 그 사무장하고 계셔가지고 그 거기서 해서 이제 같이 하려고 같이 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랑 그 세무 거랑 같이 하면서 이제 엄마랑 조금 짜잔하게 부딪히는데 제가요? 나름 잘 맞는다 생각했는데 짜잔하게 그러니까 크게는 안 부딪히는데 사소한 걸로 자꾸 부딪히는 게 있어. 엄마 왜 저렇게 하지? 요즘 이런 것들이 있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큰 건 아예 그러려니 그렇게 그걸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짜잔한 거는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자꾸 보여.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사소한 거, 약간 운전이라든가 사소한 거. 어쩔 수 없어. 엄마랑 아빠랑 아들이랑 둘 다 같이 삼재이기는 해요. 네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결혼은 좀 늦게 하시고. 아, 네. 본인은 일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제가요? 아, 제가요 그러면은. 일을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진 않는 것 같은데. 계획하고 추진하고 네. 그런 거 되게 집중하시는데, 아니에요? 해야 될 때는 하죠. 그러니까 할 때 이 집중도가 높아. 그 전에가 준비 기간이 길다 했잖아요. 네네. 그 기간은 짧다 길다가 아니고, 네. 길지. 신중한 거보다 계산을 많이 해. 근데 거기서 스타트 되면 네. 거기에 집중해. 몰입해. 맞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네. 별로 다른 거에 한눈 팔진 않아요. 집중할 때는. 네. 네. 아니, 궁금한 게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뭘 봐줘야 될지 모르겠네, 솔직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제가 이거 그 전에 한번 봤다 했잖아요. 네. 전화로 봤었는데 그 분이 삼재에서 무슨 인연이 끊어진다 했는데 그 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온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친하던 애인데 갑자기 별거 아닌 걸로 갑자기 툭 하고 그게 삼재야.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어떻게 돌리거나 원래대로 원래 관계를 회복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남자? 일단 걔는 여자긴 해요. 근데 그냥 친구로서 그 애인 사이로는 안 보여서 남자냐고 물어봤어. 애인은 아니 진짜 친한 친구였는데 진짜 사소한 거 가지고 동갑이에요? 네, 동갑이에요. 친구도? 둘 다 삼재 때만이라 그래. 동갑인데 네. 서로 한번 이렇게 꽁하진 않아도 한번 비끼면 잘 이렇게 돌아오진 않잖아 성격들이. 둘 다 비슷한 것 같다 그런 거는. 그래서 다시 만난다 해도 네. 다시 시간은 걸려. 그래도 짧은 인연은 아니야. 두 분의 인연이 짧지는 않아. 그런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의 또 그 애인이라서 둘이 사귀는 애라서. 근데 인연이 짧지는 않아. 근데 이렇게 회복하기까지는 기간은 걸려요. 관계를 회복하기는. 그게 좀 많이 궁금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딱 끊어진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네. 딱 끊어진 건 아닌데 이 둘의 예전 같이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 그래도 이렇게 딱 끊어지지는 않는 걸로 보여요. 그렇구나.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가까워 전에. 궁금한 게 없으니까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보통 아 그 제가 혹시 그 신형 되게 좋아 그리고 언제쯤에 성공하실 수 있을까요? 뭔가 그런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성공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성공을 한다던가 하시는 일이 엄청나게 집중도 있게 할 때 네. 성공하시는 확률은 높지. 근데 그거를 본인도 엄마 아빠 힘들게 사시는 거 알잖아. 긍정적은 아니야. 긍정적으로는 풍족하다 소리 들을 거야. 근데 이 마음의 고통들은 안고 사시는 분들이잖아. 본인도 그럴 확률이 많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한번 마음이 삐끼는 게 아니고 이게 한번 내려앉거나 이게 절망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는 내가 어떻게 견디기가 힘들어.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이 그런 게 또 자기가 어떻게 올지를 본인이 어느 정도는 예상도 하고 그걸 약간 두려움도 있어. 그게 싫으니까 더 철저히 계산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실패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또 해. 근데 그런 것들은 타고난 사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은 종교 있으실까? 아니요. 종교는 따로 없어요. 뭔가를 하나 좀 믿어봐요. 불신감이 뭔가 있다 보니까 이미지 때문에 근데 네. 종교를 믿을 만해. 왜냐면 본인도 본인 스스로의 컨트롤 하기가 버거워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딘가에 의지하는 게 좋아요. 네. 불교든 기독교든 우리네든 믿고 사시는 게 좋지. 지금은 조금 파가 들어있는 형국이기도 하고 근데 좀 깨지는 거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빨리 성공해서 뭔가 좀 일어놓고 싶은데 뭔가 좀 일어나야 그 뭐 나중에 좀 편하게 살 때 뭔가를 하더라도 뭐 걸리는 게 없으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불안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꼭 뭐를 해야 돼 이런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불안감도 있단 말이야. 네. 안 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불안감이 남들보다는 조금 많아. 많고 초조함으로도 오기도 해요. 네. 초조하잖아. 그런 것들은 본인이 이제 엄마 아빠야 어떻게 할지 몰라도 본인은 좀 본인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하고 살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혹시 저는 연애운 같은 것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본인이 생각보다 마음은 있지만 본인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 아니야?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적극적이지가 않아. 제가 약간 관심이 안 생겨가지고 적극적이지 않아. 뭐 적극적이어야지. 연애는 32살, 3살 이때는 사람이 안 올 수는 없어. 와, 들어와. 걱정하지 마. 들어오는 없는데 근데 이렇게 막 불같은 사랑 이런 건 아니고 슬근슬근슬근 이렇게 들어온다. 슬근슬근 그냥 친구처럼 본인 친구처럼 그런 사람 좋아하나 봐. 네, 친구 같은 사람 친구 같은 사람 좋아하네. 친구 같은 사람. 불 같은 연애보다 친구같이 편한 사람 찾아. 그런 거. 아, 약간 불 같은 걸 원한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만나는 사람 봐. 그런가. 자기의 이제 본인이 빠져갖고 혼자 불같지. 혼자 대부분. 근데 같이 만나거나 진짜 어울리고 만나지는 사람은 주위에서 순둥순둥하게 들어와요. 요란하게 안 들어와. 주위 살펴보면 보이는 그런 종류의 연애를 할 거예요. 아 좀 하긴 한데 결혼 혹시 언제쯤에 가능할까요? 본인은 34살 넘어서 해요. 4살 넘어서? 조심해야 된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제가 본인은 절망. 그냥 저 혼자 절망하는. 절망하는데 한번 이제 계획했다가 왜냐면 계획하는 기간이 길잖아.
추진을 했어. 혹시라도 멈춰서 안 됐단 말이야. 네. 이 절망감이 이 기간만큼 온단 말이야. 엄청 실이 크게 와. 그래서 좌절, 그러니까 꺾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외모는 순둥순둥하고 두글두글한데 이 꺾이는 정도는 많이 꺾여. 가파라.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데 기간이 걸려. 그래서 기도하고 살라는 거야. 종교를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그게 좀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기는 하거든요. 제가 한번 뭐 하다가 안 되면은 거의 그냥 다 포기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일어나기가 싫다고. 그래서 네. 종교의 힘이 좀 필요하다고. 다른 게 걱정이 아니고 그거. 네. 그거 조심하라고. 그런 거는 뭐 저한테 맞는 종교가 있대 이런 거는 혹시 안 나오죠? 맞는 종교는 상관없어. 근데 기독교는 아니네. 왜냐면 매주 나가야 되거든. 자기는 그거 싫어. 응. 매주 나가는 거 싫어. 네. 천주교도 매주 나가지. 그거 싫어. 그래도 좀 융통성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은 해보지만 그거 싫어. 맞아요. 응. 매주 나가는 거 귀찮아갖고. 응. 생각날 때마다 오늘 우리도 괜찮아. 진짜로. 네. 응. 그런 기운도 있고. 젊은 사람이라고 더 그렇게 크게 얘기해 줄게. 본인은 본인의 절망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야 돼. 그리고 그러면은 또 혹시 가족들 중에 그 저랑 동생들 뭐 그런 건 없나요? 지금 그래도 막 사이가 좋지는 않아가지고. 좋을 수가 없어. 특히 본인보다도 네. 막내 이 밑에 애기들 두 명이 더 네. 그래. 더 사이가 삐딱삐딱해. 본인은 외려 좀 그냥 중립적인 입장 이런다면 이 둘은 살벌해. 그래 안 그래요? 말을 해줘야지. 나도 재미나서 얘기하지. 둘이 맨날 싸우는 것 같긴 한데 밖에 살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네. 그냥 중립적인 입장이야. 그래 니네 사실 중립적인 게 아니고 별 관심이 없어. 그냥 너네들 잘 지내려니 해. 약간 그래도 형제다 보니까 좀 둘이 있는데. 사이가 더 안 좋아. 본인보다. 좀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생각하는 그 형제들의 그런 그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가 그런 게 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좀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었어. 아니야. 좀 있는 것 같아요. 응, 집안 분위기가 이게 따끈하지가 않았어. 온기가 별로 없이 네. 컸고 온기가 네. 별로 없이 살아왔단 말이야. 맞는 거. 집에서도 그 애들은 좀 잘 되나요? 고집도 센고 그래도 꾀도 있고 꾀 있는 여기는 꾀가 많아. 그런데 꾀도 있고 근데 고집도 있고 근데 나름대로 비슷하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다들 종교는 갖고 사셔야 돼. 비슷하게 산다는 게 잘 산다 못 산다의 뜻이 아니고 본인들의 각자의 그 마음의 병들이 좀 있어. 각자 다들 마음의 병이라고 말할 정도로 조금 깊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잘 사는 거야. 왜냐면 돈이 많아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이거든. 그죠. 한숨이 왜 깊어져? 아니 그냥 혼자 생각해가지고. 궁금한 거 없다시더니 이제 더 한숨을 쉬고. 아니 이제 그 걱정되는 그건 아니고 이제 좀. 또 해야죠. 지금 약간 그 아까 말한 그 상태여가지고 하려던 게 잘 안 되고 하니까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종교 갖고 열심히 빌면서 살아요. 네. 어딘가 의지처를 갖고 살아. 본인이 지금 보면 별로 의지할 데가 없거든. 네. 그러니까 의지처를 만들어야지. 없으면 약간 의지하는 쪽으로 약간 연애 쪽으로도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생각은 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진 않아. 대놓고 막 이러지 않아. 약간 그게 있어가지고 저 약간 뭐라 하지?
먼저 마음이 잘 안 간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리고 약간 먼저 마음이 간다는 게 약간 사람들 봤을 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약간 약간 여자의 미친놈이나 이런 이미지가 쌓일까 봐 저는 그 이미지 별 걱정을 잘 안 해. 별 걱정을 다 해. 그런 것 때문에 나이가 뭐 나이가 한참 난리 날 텐데 난리 내도 돼. 많이 사겨봐. 용기를 갖고 처지지 말고 추진력 있으니까 뭐든 잘할 거예요. 해봐야겠네. 일단 지금 하는 것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세무 쪽으로 하면은 뭔가 좀 성공할 것 같고 해가지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종교활동하고 많이 빌고 살아. 군인들도 빌고 살아야지. 양도 움직여야 되지만 음도 움직여야 되니까 네네. 많이 빌고 살아요. 네, 알겠습니다.